자, 오늘은 21세기 신메뉴 로제 닭도리탕입니다. 끓는 물에 씻어온 닭을 넣고 누구나 집에 있는 먹다 남은 소주 한 두 잔 정도 넣어서 10분 동안 삶아줍니다. 어우, 술 냄새. 10분간 삶은 닭은 드럽죠? 찬물에 헹구도록 합니다. 고춧가루 넷, 설탕 둘, 카레가루 둘, 진간장 둘, 맛술 둘, 흔들어! 불닭소스 둘. 한국의 로제는 토마토가 아니라 불닭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생략해도 되는 소고기 다시다 하나. 치킨 스톡도 아주 좋습니다. 순후추 5초. 양념은 대충 섞어두시면 준비 끝. 씻어온 닭에 우유 3컵. 저처럼 덜 잠기시면 물을 넣어서 닭이 잠기도록 해주시고, 양념장은 한 70-80%만 넣고 이따가 간보고 더 넣으세요. 저는 한번 만들어봤으니까 다 넣을게요. 짜면 밥 두 그릇 먹으면 되죠 뭐. 이제 센 불에 15분 끓일 겁니다. 세상에. 다진 마늘 안 넣었어요. 다진 마늘 조금만. 자, 15분 정도 끓여주셨으면 색깔이 제법 우리가 알던 그 로제 색깔. 양파를 넣어줍니다. 양파가 말랑해질 때까지 조금 더 끓여주시면 됩니다. 자, 양파 넣고 한 5분 정도 끓이시면 요리는 얼추 다 됐는데, 사리 넣으실 분들은 이렇게 물 조금 더 넣어주시고, 엽떡당면 1인분만 넣어줍니다. 혼자 먹으면 그게 1인분이지. 당면에 양념이 배이도록 조금만 더 끓여주시면 완성입니다. 당면이 위로 오게. 로제 닭볶음탕 완성입니다. 처음에 우유 넣을 때는 비주얼이 좀 그랬지만 완성하고 보니까 꽤 괜찮죠? 자, 그럼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나와. 이게 진짜 넓적이지. 요즘 딴 데서 넓적당면이라고 파는 건 이렇게 좀 얇아요. 플라스틱 잔, 아, 투명해서 인지를 못하는구나. 아니, 내 소주잔 원래 투명하잖아. 오 마이 갓. 아. 아, 진짜 국물 기가 막힌다. 아, 와, 이 소스 그대로 파스타에도 진짜 맛있겠다. 진짜 배운 사람 같다. 자, 그럼 다음에는 더 맛있는 술안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자취생활 하세요. 빠이. 막 혀가 아픈 매운맛이 아니라 약간 얼큰한 매운맛이에요. 우유 넣었다고 느끼할 거라고 오해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추하다. 봄바람 휘날리며.